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서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하십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목자 곁에 있으면 평안하지만 없으면 양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풀을 먹게 한 다음에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해서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따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양에게 최적의 환경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혼이란 말이 나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풀을 먹습니다. 이제 배가 불렀다 생각하니까 목자가 양들을 몰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물을 마시고 소화를 시키며 쉬게 하는 거죠. 이 짐승으로서의 양은 거기에서 참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돼지들을 많이 키웠어요. 아마 수입이 없으니까 그 돼지를 키워서 살림에 보탰던 것 같아요. 근데 돼지들은 그냥 먹으면 자요. 먹으면. 여러분, 짐승은 배만 차면 행복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다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거 비유의 말씀인데 양은 우리를 말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평안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그득하면 만족합니까?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든지 불안과 고통의 시간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평안과 불안이 갈라집니다. 양은 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격 도구가 없어요. 눈은 근심이다.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맹수들이 잡아먹으러 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잡혀먹혀요. 그럼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면 이 청력이라도 발달돼야 되잖아요. 우리 미라를 만드시고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하시는 이재서 총재님은 15살에 실명해서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은 청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애틀란타 우리 단장 모임에 가서 했는데 저쪽에서 보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눈이 안 좋으면 귀라도 밝아야 되는데 양은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럼 뭐 발톱이 좀 날카롭든지 뭐 뿔이 좀 날카로워서 뭐가 온 받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양이 이 뿔이 무슨 뭐 빵떡처럼 그냥 둥글둥글 돌아가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게 없어요. 강한 게 없어요. 양은 아주 약점투성입니다. 거기다가 양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네 발 달린 짐승은 다 일어나거든요. 말도 일어나요.
개도 일어나요? 소도 일어나요? 양은 못 일어나요?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이런 양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곁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빠지면 빨리 일으켜 세워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한국에서 한 13년 담임 목회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년 이렇게 미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 종류가 갈라지잖아요. 어떤 성도는 정말 예배에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성도를 보면 목회할 맛이 나요. 야 정말 내가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자빠져 버려.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 자빠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이 왜 실족을 할까? 보니까 자신에게는 큰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 쓰는 일도 아닌데 넘어져요. 제일 무서운 게 가정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 행복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봐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그 제장교회 이정철 목사님 아들이 간암에 걸려서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LA에 가 계신데 47인가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요새 마음 아파요.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전도사 생활하던 그 아들이 그 간암에 걸려서 그렇게 발견했는데 벌써 간암 말기가 됐네. 여러분 그럴 때 뭐 목사님이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왜 내가 믿음 생활 온전히 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와,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대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자빠지는 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냥 나한테 실망해서 네? 또 목사님한테 실망을 해서 떠났다 그러면 아, 그래 내 잘못이지 그런데 아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떠나버려. 이야 그럼 성도라는 게 한 사람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균열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들은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실족한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곁에 가서 위로해주고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으켜줘야 돼요. 우리는 양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망을 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도 실망해서 교회 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양. 이 양들이 왜 넘어질까? 오늘 그걸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필립 켈러가 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했는데요. 첫째로 너무 편한 곳을 찾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양들은 편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포개서 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밤에 잘 때 이스라엘은 열대 지역이니까 막 낮에는 막 30도, 40도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팍 떨어지거든요. 제가 LA 살아봐서 난 그걸 안 믿었거든요. 이민 오기 전에는 어떻게 낮에 40, 50도 올라가던 온도가 밤에 떨어져. 근데 제가 LA
이민 와서 살아보니까 LA가 그래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겨울 같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서로 편하려고 모여들다가 그냥 밑에 깔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깔려 죽어요.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반드시 그 양이 한 50마리 정도 되면 염소를 하나 키운다는 거예요. 염소. 그 염소는요, 양들이 모여있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양들이 모이면 가서 받아버리니까 도망다니다가 양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편하다가 죽는다니까요. 편하다가 영적으로 다운된다니까요. 자, 우리 그 젊은 분들이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시골 교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시골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제가 고향이 경기도 원천군 내천의 명당에 못 간 500번인데 저희 동네에도 감리교 하나가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도요,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많았어요. 그게 당연한지 알았어요. 무슨 방석이 있어요, 방석이. 그냥 맨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드렸죠. 그러다가 장의자가 들어왔잖아요, 장의자. 장의자로 만족을 안 하더니 이제 장의자가 뭐예요? 교회에서 방석을 깔더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푹신한 의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가난했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고, 가난했지만 목회자들은 정직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너무 풍족해서 문제예요. 풍족해서.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영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동네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 갔어요. 목사님들도 가서 기도해주고 축도해주고 다 했어요. 지금은요, 제가 한국에 나가면 부흥회 인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나와요. 저도 자주 갔지만 한월상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이런데 안 가요 이제. 그리고 가보니까 완전 호텔로 돼 있어요. 그렇게 시설이 좋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그 뭐 줄 서서 이렇게 뭐 그런 음식도 아니에요. 근데 안 와요, 안 와. 편한 거 좋아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뛰는 거보다 걷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게 편합니다. 우리 몸은요, 편하자면 한없이 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이어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 보는 시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줄이면 안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털이 너무 자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양은 털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 털로 사람들의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털이 너무 길게 자라면 오물이 묻어가지고 딱딱해져서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리면 넘어져 자빠진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털을 잘 깎아줘야 돼요. 제가 2014년도인가 호주에 갔더니 그 코알라 있잖아요. 코알라 그 공원이 있더라고요. 야, 난 코알라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냥 잠만 자더라고요. 거꾸로 누워가지고 잠만 자. 근데 그쪽에 들어갔더니 그 캥거루들이 있고, 그 캥거루 옆에 보니까 마침 그 시간이 양의 털을 깎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 양은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자빠뜨리면 그냥 한 두 사람만 잡으면 털을 깎아요. 양은 털을 깎아줘야 돼요. 근데 털 깎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세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있는데 자 우리 목욕하자 아주 싫어합니다. 강아지도 싫어합니다. 양도 털 깎는 걸 싫어해요. 근데 털을 깎아줘야 돼요. 이 털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가져서는 안 될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 습관 그대로 두면 내가 자빠집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믿고 싶지 않은데 어느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농번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노래 가서 일하니까 뭐 신방하기도 그렇고 뭐 예배드리기도 그렇고 목사님도 무료한 거야. 그래가지고 낚시를 배웠대. 낚시 아 그게 재밌대요. 낚시가 낚시하는 사람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을 보는데 낚시가 그렇게 재밌대면서요. 그래가지고 낚시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회하는 것보다 낚시하는 게 더 기뻐. 어느 날 아침에 낚시 도구를 챙겨가지고 낚시하러 가는데 그 자기 교회 권사님이 정장을 하고 성경책을 끼고 마주오더래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아침부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나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어떤 거 좋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잊어버릴 정도로 빠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털을 잘라내야 된다. 세 번째로 양이 너무 비대해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살이 찌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생산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한 양일수록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체중이 무거운 양일수록 자연히 느리고 둔합니다. 여러분 양 아시잖아요. 양은 다리가 짧잖아요. 근데 이게 비대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조금만 장애물이 생겨도 걸려서 넘어진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살찌는 거잖아요. 살찌는 거. 야,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 연세 많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 제가 이런 얘기 이 어린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살찌는 없었어요. 다 갈비씨들이었어요. 우리 반에 왕갈비라는 그 저 별명 가진 애가 있었어요. 이 셔츠를 걷어올리면 여기 뼈가 안 사였어요. 지금 얼마나 잘 먹습니까? 아, 그래. 아, 살쪄서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먹어.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듣고 보니 내 말이네. 그죠? 아유 안 먹어야 되는데 아 살이 너무 쪄. 여러분 그 운동하는 핀니스 그거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니까 거기는 운동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뛰고 있더라고. 거기는 날씬한 사람들 와서 뛰고 있어. 근데 어쩌다가 이 마트 같은데 미국 마트 같은데 가고 막 이야 이 쳐다보다가 딴 데 보죠. 그리고 내 속으로 그러죠.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뭐라 그러면 안 되지. 그 단식원을 경영하는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빼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한국에 성행하잖아요. 일단 입원을 하면 밥은 안 주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때 녹즙을 한 그릇씩 줍니다. 그리고 7에서 8km를 걷고 뛰게 합니다. 먹은 거 없이 뛰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몸이 빠지는데 열흘 정도 하면 10kg 정도가 빠져서 보기에 좋대요.
본인도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150만 원을 낸답니다. 안 먹고 돈 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적일 때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때가 어떤 의미로 위험한 때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으로 건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쳐들어갈 성이 아이성인데 여호수아 부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 뭐 절대적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은요 한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랬다가 3,000명만 보냈다가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아이성을 정복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 이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무 힘들면 지쳐서 넘어집니다. 인생은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새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까? 팬데믹이 끝나나 보다. 그런데 끝날 생각을 안 하죠. 저도 4차를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난 월요일날 맞았어요. 걱정했어요. 야 이거 아프면 어떡하나. 우리 화요일마다 모임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냥 팔만 뻐근하다가 지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불안해. 모든 게 불안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고통을 겪는 걸 느껴서 여러분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이 계속 오래 가면 지쳐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져요.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놀라운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목자 되신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내 영이 편한 자리에 누우려 하지 않습니까? 양의 털이 자란 것처럼 세상 것에 얽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쉽고 힘들어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잘 되어서 자만심에 빠진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어렵고 힘들지만 영혼이 소생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